보통 착하지 않은 사람은 친절하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떠나가지 않도록 그 사람이 발전되지 않고 내 옆에 있어서 내 마음이 편안할 수 있도록 아주 악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살려고 해요. 이건 착한 마음이 아닌 거죠. 그래서 오늘 내용이 굉장히 길어졌는데요. 이거는 살면서 삶과 아주 직접 연결이 될수 있는 부분이면서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성격과 보통이 아닌 성격의 그 성직자분들, 그 깨달은 분들 덕분에 우리도 지금 요가를 공부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 정도는 돼야지 나아가는 힘을 갑니다. 그러니까 뭐 저는 명상을 해서 저는 고요한 게 좋아서 그런 게 어딨어요? 제 수업 요거 지금 끝나고 나서 유튜브에 스와미 라마 요가 수트라 딱 쳐보세요. 스와미 라마께서 강의하시는 거 보면 막 소리 지르면서 키가 155인데요. 쫙 이렇게 막 하세요. 근데 거기에 성질 내고 화내는 우리 같은 톤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거기에 화도 없고요. 막 이렇게 막 승질 내고 하는 거, 그거 이상하게 따라하는 분들 꽤 있어요. 그런 거 없어요. 가만히 들어보면 감정적인 부분이 완전히 빠져 있거든요. 돕기 위해서 언성을 높이고 소리 톤을 높이는구나 하는 게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거 잘못 따라하면 막 이렇게 멍삿대질 하면서 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주장자 막 치고요. 그거는 사람들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보는 거예요. 그거는 완전히 다릅니다. 그래서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쉬란 베이비부터 시작해서 수업에서 제가 만났던 요가가 아닌 요가를 매개로 해서 사기 생각을 버리는 그런 삶의 패턴이라든지 진정한 수행의 길을 원하는 그 삶의 패턴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쭉 이렇게 나열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. 한 번쯤은 나는 어느 쪽인지 진실되게 친절한 사람인지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입의 혀처럼 움직이고 친절한 듯 거짓된 미소를 지으며 거짓된 선물을 나누고 거짓된 도네이션으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감정에 떠돌고 있는 그 표면 상태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.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잘못된 잣대로 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정리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주제를 좀 쉽지 않은 부분으로 느낄 수 있지만 내 욕구와 욕망을 버리고 감정을 명확하게 보면 정말 이것만큼 단순하고 쉽게 행동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아주 단순한 부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. 휴일에 한 번쯤은 깊게 명상의 주제로 잡아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주제를 잡았습니다.